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 9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비가 그치질 않고 계속 내리고 있네요. 바람도 조금 불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비를 다 맞은 상태고요. 이쪽도 콩분의 아이들 빗물 잘 먹고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분갈이했던 라우리하고 요 아이들도 분갈이했던 라우리 물들은 거 좀 보세요. 통통해진 것 같아요. 분갈이했던 라우리도 물 잘 먹고 요거는 캐시미어 철화예요. 냉해 입었다가 회복되고 있는 아이 여기 이렇게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도 빗물 바짝 먹였고요. 요 수연이도 분갈이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아이도 빗물 푹 어젯밤부터 계속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치우리 때도 빗물 많이 먹였고요. 여기 덕양갈매기도 일주일 만에 분갈이하고서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요 아이들 다비 맞췄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비를 맞췄고, 어젯밤에도 비를 맞췄습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죠? 여기가 좀 휑해졌죠? 여기에 있던 코노들하고 리토비, 그 아이들은 비를 안 맞추려고 저쪽에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방울복량금, 원종복량금. 이 아이들 지난번에 구입해갖고 분갈이한 지딱 2주일 됐어요. 2주일 만에 제가 왔을 때도 되게 통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 주고 있다가 어젯밤에 이쪽에다 바구니에다 담아서 내려놓고 빗물을 폭삭 먹였습니다. 이 아이도 빗물을 많이 먹였고요. 단의 여왕까지.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제가 비를 안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가운데 부분은 위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들이치는 비가 이렇게 비가 들이치기는 해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답니다. 여기에 있는 샴페인하고 아이시그린 두 아이들은 요 자리는 비닐을 안 맞아요. 비를 안 맞았고 여기는 이렇게 비닐을 살짝 덮어놨어요. 제가 빨래깍지를 껴가지고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안 맞추려고 요 마드리드 블랙은 화분이 물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를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씩 줘야 되고, 거기 섭세실리스금 요 아이도 혹시 몰라서 제가 비는 안 맞췄어요. 그리고 코노들, 요렇게 코노들 여기다 이렇게 다 놔줬고요. 그리고 아리엘. 아리엘도 지난번에 비를 많이 맞은 상태라 아리엘하고 바닐라비스, 원누철아, 그리고 라우이, 요 아이는 크림티예요. 크림티까지. 요 아이들은 비에 좀 저기 물에 좀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안 맞추려고 비닐을 씌워놨답니다. 다시 씌워놔야 돼요. 비 아직 그치질 않아서 아이들 혹시라도 비물 맞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안 맞출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비를 피했답니다. 요 아이시그린 좀 보세요. 아이고, 아이시그린. 너무 예쁘죠? 지금 빗물 먹고 이 하우스 위에서 물이 바람에 이렇게 살짝 고여있던 물들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안쓸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제가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빗물 떨어뜨렸다고 아까워서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빗물 저안 떨어뜨렸습니다. 자, 빗물 먹고 예뻐진 아이들. 마리나 좀 보세요. 요 아이는 아마도 이름이 없어요. 이 아이도 되게 제가 오래 키운 아이인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체리 판타지. 예쁘죠, 예쁘죠.
제가 우산을 쓰고 위에다가 이렇게 비 때문에 가려주느라고 우산을 검정 우산이에요, 더구나. 그래서 좀 화면이 어둡습니다. 아리, 저, 체리 판타지였고요. 바이올렛 퀸좀 보세요. 이거 카메라 손잡이를 빼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자, 바이올렛 퀸. 너무 예쁘죠? 빗물 먹고, 이렇게, 요거는, 아이고, 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여있던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고여있는 물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화분들 때문에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닝듀. 이 아이가 모닝듀죠? 모닝듀고, 트윈베리. 트윈베리는 물듬이 원래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에일린이고요. 에일린 너무 예쁘죠? 와. 아, 이 아이 뮤즐리. 이름 생각났어요. 벤바디스들 이렇게 잘 있고요. 네티지아 좀 한번 보실까요? 네티지아. 네티지아, 블루엘프, 마커스, 골든글로브, 미니벨. 아, 이쁘다. 아, 추워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도 레티지아. 예쁘죠? 빗물, 비 보양 먹고, 비보성 맺힌 아이들. 아직 비가 그치질 않아서 털어주지는 못하고요. 그대로, 아직 그대로 물보성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도 예쁘고요. 아, 양진. 너무 예쁘죠, 양진이. 야, 이쁘다. 페리더투. 아, 노블레드. 레드노블. 로블레드 너무 예뻐요. 물좀 보세요. 와, 홍매화도 그렇고요. 이야. 홍매화. 둥근 잎이 치오리대. 예쁘죠, 예쁘죠. 야, 후레뉴. 저희 집 후레뉴는 이렇게 물들었어요. 아보카도 크림도 그대로 잘 있고요. 물 먹고 통통해진 모습들이고요, 아이들이. 아, 아이보리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물들고 있어요. 살구색으로 아이보리. 예쁘죠? 이 아이는 그냥 비를 맞췄어요. 비를 좋아하지 않은,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번에 그냥 맞췄고요. 릴리시나랍니다. 릴리시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두개 합식한 아이. 그리고 라지아가. 예뻐요, 예뻐. 춥수철아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춥수철하고요. 요 아이가 파스텔이에요. 파스텔도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이죠. 묵은둥이 파스텔. 이 아이도 한 1년 반 정도 키운 아이예요. 두개 합식한 아이. 독포투 합식한 아이들. 여기는 뭘로 그냥 비 맞췄고요. 백운무 좀 보세요, 백운무. 와, 핑크 백운무가 되었어요. 보라 백운무? 자주 백운무? 야, 색깔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백운무 너무 예뻐요. 와, 비에 젖어가지고 예쁜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해리와슨이고요. 요거는 루비틴트. 루비틴트. 요 레티지아도 잘 있고요. 멘도사 좀 보세요, 멘도사. 저희 집의 멘도사. 요 아이도 1세대 중에 하나. 익스펙트리아 철아.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초록했던 아이가 이렇게 예뻐졌고요. 요거는 핑크 프리티. 아, 그냥 프리티죠. 프리티 입고지아가. 요거는 러블리 로즈 입고지아가. 여기 있던, 샴페인하고, 저 뭐죠? 뭐죠? 두 아이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비닐 속으로. 라디카스 꽃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라디카스 꽃이. 한아름이죠? 꽃도 되게 오래 가네요. 피어 있는 게.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홍치하고요. 펌킨. 온슬로우. 아, 희상미인 좀 보세요. 물 먹고. 맞아. 통통해지고 있네요. 희상미인이고요. 요거는 매직 짐 골드. 아, 예뻐요.
이 아이는 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비욘세 무지개금 물 좀 좀 보세요. 예뻐졌죠? 그리고 원종여성 꽃이 아직도 피지는 않고 계속 꽃봉오리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꽃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피는데도 오래 걸리고 지는 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요거는 원종 프리티고요. 요것도 미니벨이고 나나후크 미니 좀 보세요. 나나후크 미니들 라즈베리 아이스 러블리 로즈 꽃동산 러블리 로즈 꽃동산이 물 먹고 완전히 통통해졌어요. 러블리 로즈들이 와 예쁘죠. 핑크보라 연한 핑크보라색 아 너무 예뻐요. 요거는 키우고 있던 수연이고요. 요건 러우예요. 러우도 예쁜 모습이고요. 어제 영상 올라갔던 그저께였죠? 블루멘탈 분갈이아나 여기 잘 자리 잡고 있고 파피스로즈 파피스로즈도 여기 잘 있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분갈이 후 한 일주일 만에 물 먹었어요. 이 아이들 물 많이 먹었죠? 아레나스 물 좀 좀 보세요. 아레나스 그리고 미니로벨라 아직 예뻐지려면 이 아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몽슈슈 짜잔 몽슈슈가 은근히 매력적인 아이네요. 몽슈슈가 너무 빛감이 예뻐요. 여러분 예쁘죠? 그리고 샤를로즈 샤를로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요거는 스노우엔젤 예쁘다. 이 아이는 벨라도나예요. 벨라도나 분가리안 해줬던 아이고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이 아이들도 되게 통통해졌어요. 입장들이 빗물 먹고 오견 좀 보세요. 오견 분갈이 해줬던 아이 빛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초록해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되어 가나요 분갈이한지. 와 이 아이 너무 예쁜 오견이에요. 그리고 요거 키우고 있던 살로구요.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쪽에 창 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아, 룬델이 잘 있고 여기도 자리가 좀 비어 있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위에서 또 물 떨어져 가지고 폭탄 맞아서 돌멩이가 다 튀고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 많이 떨어지는 자리는 제가 비워놨어요. 라지아라 아, 이쪽은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던 아이들이라 패스할까요? 패스하고 그럼 여기 선반에 허스피닷컴 아 예쁘죠. 허스피닷컴 철한데 계절금인가봐요. 이 아이도 분갈이한지 일주일 만에 물 잘 먹고 있고요. 아 라밀라떼 철아 마시멜로 여기 있던 아이시그리는 저쪽으로 옮겨졌고요. 레드벨벳 두 아이들 비물 먹고 있고 라자가 금 좀 보세요. 라자가 금 예쁘죠. 여기 라밀라떼 철아 여기도 있고요. 요 아이들 요 아이들도 거의 저하고 2년 가까이 된 아이들이고 요 아이시그린은 거의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요 아이시그린 요게 아이시그린 1호예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해줬던 후레뉴 아이들 플로리디티 여기도 있고요. 홍옥이 요게 처음에 키우던 홍옥이고요. 요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한 아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예쁘죠? 홍옥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라지아가 라지아가가 몇 개 있어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쁜 모습에 사고 또 사고 그러네요. 요거는 더스티로즈 더스티로즈도 화분이 좀 많이 커져서 로즈시 얼굴이 많이 작아져가지고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밖으로 나가서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콩분 아이들 요 콩분 분갈이한 거 오늘 아침에 올라갔죠. 달샵의 핑크하고 슈퍼컬러 두 아이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던 거고요. 요 아이들도 벌써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영상 찍은 거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오늘까지 영상이 올라갔네요. 아, 이꼬지 아가들이랑
조그만 아이들 심어준 흥분의 아이들도 빗물 먹고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파 부엉이도 비를 맞고 있었어요. 와, 파이어필라. 블루서프라이즈. 블루서프라이즈 이거 띠글띠글 귀엽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비 그치면 영상 또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